네, 빅머니가 연말을 맞아서 특집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빅머니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았던 자산 쪽이죠.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자산, 부동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싶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쭤보긴 좀 그렇고요. 처음 뵈가지고. 물어봐주셔도 됩니다. 학교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방학했습니다. 상황인데, 네, 방학해서 비대면을 계속 수업을 했었던 건가요? 1학기 2학기 다 비대면했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학력 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 오기 싫어요. 네, 그게 참.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웃어도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정책이 시장을 못 따라온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 뭐 천정부지로 올랐었고, 또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이 많이 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또 부동산으로 또 다시 한번 사겠다. 이런 또 전략까지도 세웠던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최근 정부 기조를 보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 안정됐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동의하시는 이야기인가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아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건수를 보면은요, 약간 4,700가구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11월 달에 이게 2,700가구로 떨어지더니, 지난 21일까지 191가구로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줄을 쥔 거죠.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이 부동산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돈줄을 막아놓으면 거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거래 절벽이 되면은 급한 사람들은 싼 가격에 내놓거나 매물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정화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지. 또이 안정화도 뭐 가격이 마이너스 돌아선 건 아니고요. 상승폭이 둔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소위 말하는 대출과 관계없는 15억 넘는 주택들은 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 이하 주택, 서민들이 찾는 주택들은 오히려 거래가 안 되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아마도 내년 1, 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에는 부동산 시장은 비수기철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수기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거래가 되어야 이제 지방세도 들어오고 경제가 돌아갈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너무 빨리 옥죄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야 후보의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고, 또 하나 이제 그 이후에 역시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가 공급 물량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판도는 아마도 대선 이후에 변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지금 답변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릴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우리 지켜보신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에 우리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폭 둔화일 뿐이지 안정된 상황이 아니고 좀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최대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번 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이게 양극화가 극명하죠. 서민들은 지금 매달 뭐월 50만 원씩 월세 내는데, 다주택자들은 뭐 수십만 원 내는 거에 이건 볼멘소리 아니냐,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또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이라는 입장이지만, 집값 오른 거에 비해서 그 정도면 뭐낼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라고 또 이렇게 또 서민들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당연합니다. 이 소득이 아니고 자본이득에 대한 그 과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미실현 이득이 아닙니까? 10억짜리 주택이 20억 된게 자의적인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으로 잘못해서 가격이 올랐다면, 20억짜리 주택을 팔아서 10억짜리 두개살수 있나요?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은 많이 올라가는데, 세금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간 거죠.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는 세율은 그냥 있는데 네. 이거 마저 올라간 것만큼 다주택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네. 지난번에 그 금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인별합산인데도 불구하고 84만 7천 명입니다. 이전에 작년에 부과됐던 그 종합부동산세가 1조 한 5천억 정도인데 이번에 5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분 그 종합부동산세가 합치면 8조 6천억이 됩니다. 네. 무려 한 5~6배가 늘어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연 정당한 세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로소득 당연하죠. 그런데 네. 자본이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뿐이 아니라 또 재산세도 늘어났잖아요. 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금년도에 95%인데 내년에 이게 100%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소득은 늘지 않고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어려운데 불구하고 네. 집이 있는 자영업자는 장사도 안 되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에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조세 전가가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전세 올리는 거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거죠. 예를 들면 5억짜리 전세가 6억이 되면 1억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순수한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월세가 올라가고 늘어나게 되면 또 역시 정부 규제했다 하더라도 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이 높아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던 게 지난 1년 전 얘기거든요. 네네. 이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세 한시 완화라든지 종부세 개편 문제가 아마도 내년에는 논란의 중심이 있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다음 질문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최근 여당이 일시적인 양도세이나 네. 네, 이 검토 중에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의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선 이제 그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느냐.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 한 30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자가주택 보유율이 약 한 173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128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다주택자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거든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다주택자는 4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주택수로 따지면 이게 한 100만 가구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순수하게 다주택자가 서울시에는 한 50만 4천 가구 정도, 50만 가구가 이 발목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으로 이거를 좀 완화하겠다. 그렇죠. 433이라고 그래요. 네. 4개월 내에 팔면은 100%. 그다음에 이제 뭐 또 3개월 내에 팔면은 50%. 네. 나머지 3개월 내에는 25% 감해 주겠다. 네. 이것도 논란의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게 네.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시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종부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박수를 칠 일이지만 시장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서 어느 분이 이길지 몰라도 네. 이 조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를 완화하면 일시적으로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고 세율이 82.5%입니다. 네. 그리고 1가구 2주택은 71.5%인데 지난번에 이제 종부세 폭탄을 한번 맞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강남 집은 안 팔고 교외 지역을 팔 가능성이 그러겠죠. 높아요. 네. 싼 가격을 팔아야 양도세가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오히려 에그프라이 이론처럼 외곽지가 먼저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네. 그러나 중심지는 끝까지 가격이 올라서 결국에 서울로 강남으로 이런 문제가 또 양극화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뿐이 아니라 양도세 완화는 과연 그 바람직한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입구와 출구를 열어주고 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올려야 돼요. 지금도 재산세는 누진과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좀 완화하고 보유세를 늘리는데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공식 집가 현실화율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문제는 공산품이 아니라서 현실화율에 100%라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은. 네. 교수님께서 중장기로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권과 상관없이 네. 쭉 가져가야 될 어떤 그 맥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주택시장의 네. 로드맵은 적어도 100년을 보고 가야 돼요.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제가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가 부동산 거의 40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데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정책 변수가 너무 커요. 예측해놓고 정부의 정책이 하나 나오면 시장 판도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예측 가능한 시장, 지속 가능한 시장, 그러면서도 누구나가 내 집 마련을 조급함 없이 5년,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그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제 부분 얘기까지 하면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가 제로금리가 이제 막을 네. 내렸고요. 금리 인상이 지금 또 한 차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특히 영끌족, 비투족이 많았었습니다. 부담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은요, 내년도 3월 말까지 이 테이퍼링이 끝난답니다, 미국에. 네. 그리고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 예상이 있고요. 후년에도 4번 정도 한답니다. 네, 네. 자, 미국이 2년 동안에 7번의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는 8번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해외 자금을 잡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시장은 악재거든요.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끌족은 되게 갭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변동금리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 고정금리로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집을 판다고 팔릴 수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영끌족이나 또는 뭐 갭투자했던 사람들, 전세를 안고 산 사람들 말고 대출을 안았다면 발빠르게 고정금리가 좀 높더라도 빨리 네. 바꿔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변동금리로 간다면 코피스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가계 부담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요. 네. 이게 내년 하반기나 후년까지 넘어가서 지속적 금리가 올라간다면 경매물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네. 단지 이제 이게 양극화가 심한 게 뭐냐면요. 영끌들이 산 주택들은 거의 중저가의 작은 주택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똘똘한 한 채로 간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 거라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우선은 시장 예측이 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네. 한시적 규제 완화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뭐 공급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서 수요 공급에 의한 안정화가 아니고 중장기적 대책이 되지 못하는 규제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요.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은 두 분 다 뭐 250만 원 이상 공급하겠다니까 한 2, 3년 정도는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내년에 서울의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은 금년도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네. 부동산 1사 발표 자료를 보면요. 금년도에 약간 3만 8천 가구의 입주 물량이었는데 내년도 17,000 가구랍니다. 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요. 분양 물량이 많아야 되고요. 전세 시장의 안정화는 입주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적기 때문에 정책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불안한 시장에 좀 일부 가지 않겠나. 그래서 네. 내년도 역시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강보합세 네. 전망하셨고 자, 마지막 질문이 주요 대선 주자들 부동산 정책 비교인데 지금 앞 질문 속에서 약간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저는 금년도에 부동산 조세가 아닌가, 세금 폭탄. 네. 이것이 이제 양 후보가 좀 방향성은 달라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완화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강화되지 않겠나. 특히 국토 보유세라든지 네. 주택시장에서도 기본주택 100만 가구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기본주택 100만 가구가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1기 신도시가 금년도가 30년입니다. 입주. 네. 1기 신도시가 바로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입니다. 네. 전부 얼마나 될까요?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상당한 네. 양입니다. 이게 공급되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분양 주택이 줄어서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원가 주택도 30만 가구가 있어요. 이 원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하고 같아요. 네. 이 기업자 이윤만 뺀 건데 이건 환매 조건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동안은 팔지 못하고 5년 이후에 파는 거에 이익에 대해서 30%를 정부에 줘야 됩니다. 둘 다 시장이 바라는, 수요자가 바라는 주택 구입 형태가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그 뼈 아픈 정책이 아닌가. 네. 이 외에는 뭐 규제 완화나 재건축 재개발 완화나 이건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어요. 한쪽은 규제 강화, 한쪽은 규제 완화. 그래서 규제 강화로 가는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경직된 시장이 될 거고요. 규제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있겠죠. 네. 개발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오를 거고 그러지 않는 데 소외되는 데는 또 이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뭐 어느 대권 후보가 최종 대선에 성공을 해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잠깐 좀 여쭤볼 거는 해외에서는 사실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을 대상이 아닌데 네. 우리는 이상하게 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떤 분위기가? 이거는 좀, 그 문재인 네. 정부가 이제 끝날 때가 네. 돼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시장과 그 괴리되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정치적 논리로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양극화를 만들거나 또는 뭐 다주택자가 죄인 취급하듯이 투기꾼을 몰리는 거 아닌가. 네. 사실 다주택자들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10억짜리 사서 5억, 6억에 그 전세놓는다면 자기 손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캐피탈 게인 매각 차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규제하는 건데 사실은 양도세는요. 양도소득세 자체가 누진 과세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다른 나라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82.5%라는 아주 중과세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자체는 그 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네. 2019년도에 GDP 대비 부동산 조세 그 부담률이 네, 네. 7번째였어요. 그랬군요. 아마도 네. 올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네. 네. 자, 짧은 시간 많은 얘기를 나눠서요. 좀 다음에 좀 시간을 좀 더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빅먼 연말특집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